전 믿음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호흡할 때 한 번도 강박증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처럼 내 기분이나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될까요? 그러면 두 마디도 괜찮고요. 전 다음 세대는 막연한 사역적 그 선이라기보다는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못 견디는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는 우리를 위한 세대입니다. 그 거룩한 의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서큘레이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마움과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와.